내 이름은 차탄. 원반 잡기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바둑이. 우리 바둑이도 은근히 고집쟁이야. 물론 훈련 또 훈련이 있을 뿐이지. 갑옷들도 많이 도와줬고 말이야. 바둑아, 언제나 함께 힘내자. 갑옷, 오늘도 최고! 티라인이 빨라졌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물건 건드리지 마라. 언제나 저 소리. 저 소리라니. 네 형이 얼마 전에 반중력포 가져간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응? 형이 아빠 물건을 가져갔어요? 아니, 그 양반 왜 그래? 이제 철들 나이도 됐는데. 염려 마세요. 전 절대로 아빠 물건에 손 안 대요. 순간 가속 장치 쉑쉑. 야! 야! 이거 순식간에 쉑하고 움직이는 장치구나. 야! 좋아. 이걸 이용해서 내 도둑 사업을 해 보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야! 100m 9초 58, 200m 19초 19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오, 정확한데? 그러면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치타요! 100m를 3초에 뛴대요. 맞았어! 한 시간에 무려 120km를 가는 빠르기야. 와! 하지만 그 속도가 오래가지는 못하고 10초 정도 달리면 금방 지친대. 자, 여기서 오늘의 숙제! 바다와 하늘에서 가장 빠른 동물 알아오기! 하늘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면 독수리나 매? 제비인가? 용 아닐까? 아이 참, 문어야. 그건 전설의 동물이지. 그리고 저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전설의 아이스크림! 자, 고맙습니다. 내 아이스크림! 내 것도 사라졌어. 어디로 간 거지? 내가 가져왔지롱. 자, 먹어볼까? 길에 서서 먹으려니까 이게 좀 없어 보이는데. 아이고, 엉덩이야. 오,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은 남의 거 훔쳐먹는 아이스크림이지. 아, 뭐야, 저 사람들 저 무슨 망측한 짓이야. 평생 여자친구 없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혼잡나 봐라. 재밌니? 이게 재밌다고 장난친 거니? 아니야, 나 장난 안 쳤어. 이젠 거짓말까지. 우리 헤어져. 자기야, 내가 안 했다니까. 정말이라고. 오예. 그나저나 괜히 아이스크림만 하나 날렸네 이거.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볼까? 어? 내 휴대폰. 방금까지 문자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면 안 되지. 다음엔 좀 더 큰 걸로. 도둑이야, 도둑! 택배 물건 도둑 잡아라! 다녀왔습니다. 왜 이리 힘이 없어? 아이스크림 도둑 맞았구나! 맞아. 친구들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샀는데 눈앞에서 쉭 하고 사라졌어.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야. 현재 거리에서는 시민들의 휴대폰이나 지갑, 그리고 배달할 물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에 따르면 쉭! 소리와 함께 바람이 일더니 물건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나도 그랬는데? 아우, 냄새! 어머! 내 마이크! 마이크 보신 분? 마이크 못 보셨어요?
이지훈 기자님까지? 역시 뭔가 있었어. 그렇다면 도와줘, 바보! 나는 디메트로 궁. 날 봤다는 건 비밀.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 어, 비밀? 안녕, 난 파라사콩. 나로 말하자면 눈보라가 쉿 몰아치는 시베리아 불판에서 두두두두두두 말을 타고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에너지를 뿌악 발사해서 수백 명을. 아, 잠깐만, 이야기는 나중에 들을게. 피시, 나 맥 빠지는 소리. 아이 참, 얘기가 막 재밌어지려는데. 나 나르시누쿵, 잠 좀 자고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거리에서 사람들 물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띠용! 이건 내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란 소리!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 가야지! 택시! 어서 큐브를 눌러봐! 아사카, 나 불렀어? 어이! 깜짝이야! 사람이랑 같이 있었네? 이 갑옷은 크레인 갑옷? 크레인 갑옷이 아니라 프테라 드롭콩처럼 알카보 택시야! 이름은 이구아 드롭콩! 아, 네가 차 타는구나! 반가워! 어이! 깜짝이야! 이 새는 뭔데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헐, 어이없음! 이구아 드롭콩은 깜짝깜짝 잘 놀라는구나! 그렇게 말이야! 덩치랑 안 어울리게! 자, 인사 끝났으면 사건 현장으로 가볼까? 이거 드롭궁 출발! 오늘 진짜 많이 훔쳤네. 응? 잠시 쉬면서 장난이나 좀 쳐볼까? 어, 저기다. 아, 여자 화장실이잖아. 큰일 날 뻔했네. 분명히 남자 화장실 맞는데? 아유, 그러면 남자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야? 정신 차려요. 여자 화장실은 저기고. 어? 여기 남자 화장실이라고? 남자? 어? 이거 아니네. 재밌네. 아쉽지만 깨소금 같은 장난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시 일을 해봐야지. 이제 각자 흩어져서 도둑을 찾는다. 알카봇 드로쿵! 다들 부탁해! 걱정 말고 우리만 통비다! 가자! 아, 졸려. 나 낮잠 잘 시간인데 아무래도 한 잠 자고 가야겠다. 이번엔 뭐를 훔쳐볼까나? 응? 우와! 무슨 알이 저렇게 크지?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 좋았어! 사탄! 나 아르시누쿵인데 도둑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그 도둑 어디 있는데? 내 앞에! 도둑이 날 훔쳐가고 있거든. 어? 뭐라고? 그럼 당장 잡아! 알았어! 아르시누쿵! 트랜스포메이션!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저씨가 날 훔쳤잖아요! 아르시누쿵! 코플레이저! 내 코플레이저를 맞으면 재채기를 계속하게 되지! 아이고,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게 뭐야? 일단 도망이다. 역시 도둑 아저씨였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니 볼 수가 없었지. 알카봇, 저 도둑 아저씨를 잡아줘.
넌 그 꼬마? 어쩐지. 어딜 도망가려고? 나와라, 뿔란타라! 레트로콩, 명탐파! 아이고, 무지가 인사했지요. 얼려버려라! 냉동폭 공기야! 짜잔! 드디어 내 차례다! 고음 공격 트위터! 저음 공격 우파! 한꺼번에 발사! 오늘도 실패! 알카봇 최고! 이구아드로 궁 최고! 그렇게 새로운 알카봇과 이구아드로쿵의 활약으로 도둑 아저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그 깡통 녀석들 때문에. 여보세요? 네, 아빠. 혹시 내 순간 가속 장치 가져갔냐? 네? 아니요. 큰일이네.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위험한 건데. 위험해요? 어떡해요? 그걸 많이 사용하면 빨리 늙는단다. 에? 이럴 수가! 에? 남의 거 훔치려다 내 젊음을 도둑 맞았네. 내 젊음 돌려줘. 겨울인데 스케이트장을 안 한다고? 날이 너무 따뜻해서 스케이트장도 문 닫았대. 겨울이 춥지 않으니까 아쉬운 점도 많네. 으악! 날씨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추워진다. 또 이상한 누나들이 그런 건가? 겨울을 약간만 춥게 하려다 이렇게 되었다고요? 갑옷! 우리의 겨울을 되찾아줘! 헬로 갑옷 다음 이야기! 겨울 만들기! 다음 화도 다 같이 헬로 갑옷!